현대의학에서는 하나하나 바로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 달의 순 추출물이 항알레르기, 바로 비염이나 식품 알레르기,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그런 알레르기의 면역 반응에 아주 억제하는데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염증 완화에 좋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달래순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아까 성미가 차다고 했죠. 성미가 찬 것들은 열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팔꿈치 또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의 통증에 바로 달래순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치맥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통풍으로 많이 고생하시죠? 이 통풍에 달래순 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배설을 잘하는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래순은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합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위의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데요. 특히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 기능이 소설작용을 못해서 바로 소통을 못 시키면서 그 화풀이를 위장한테 하는데요. 위장한테 화풀이를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이때 달래순을 드시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위염으로 인해서 위벽이 상처 입은 것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요. 흡수작용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염이 오래 가면 식도암, 위암을 일으키기도 하죠. 바로 식도암과 위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톡스, 즉 다이어트 해독작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래순은 바로 저열량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도와주는데요. 노폐물도 잘 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당연히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달래순은 이뇨작용에 좋다. 소변을 잘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50대 이후가 되면 전립선의 염증, 전립선의 비대가 생겨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 달래순 줄기를 사용하시면 소변을 쉽게 볼 수 있고 잔뇨감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이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봄철 나른하고 피곤할 때 달래순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 불면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달래순은 염증과 노폐물 제거, 모든 관절, 특히 대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른한 봄날, 여러분 혹시 출타하시거든 달래순으로 아주 봄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